Nice game to eat.자, 계속해서 기가바이트 함께하는 챌린지 아레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경기 아바나체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동률이 됐는데요. 다섯 번째 경기 바로 밴픽 들어갔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닉스 모듈 그리고 팀 아발란체 이렇게 각각 블루와 퍼플에 위치해 있고요. 자, 밴픽은 좀 한결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야쏘가 멸했네요. 야쏘를 역시 엘링키 선수가 야쏘 가져갔을 때 너무나 강력하더라. 제 원천 봉쇄를 해버려요. 그리고 쓰레쉬도 사실 좀 까다롭긴 했거든요. 양쪽 다 처음에는 벤을 하다가 풀었더니만은 또 역시나 브라움도 있고, 어차피 아발란체는 막 벤을 브라움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카사딘을 가져온 생각이라면은 그냥 쓰레쉬 벤하면은 그렇죠, 상대방이 그렇죠. 브라움을 벤하고 그럼 이제 카사딘을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벤픽을 짤 수 있겠죠. 르블랑을 벤하거나 차라리 충분히 화나 이제 쓰레쉬를 벤하면 이제 브라움을 벤할 네. 거거든요. 아마도 예 그렇죠, 그러면 카사딘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벤픽이 되죠. 그러면 다시 이제 리신이랑 트위치 가져가게 되면은 무난한 벤픽 되겠고요. 일단 트위치까지는 나왔습니다. 뭐 나미로 가져가나요 그냥? 트위치 나미. 아, 리신을 한번 양보할 수도 있다. 자, 그 리신을 거르고 아발란체가 뭘 가져갈 생각인 건지 일단 뭐 그걸 모주룩이 이제 덥석 울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바텀 쪽으로 먼저 완성을 시킨 아발란체입니다. 자, 쉬바나를 가져갔을 때 리신 줬는데 굳이 안 가져갈 필요는 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잭스 시바나고도로 예, 잭스 시바나고도 한 번 더 붙어보자. 네. 예, 이거는 정면으로 예, 건 거죠. 잭스 시바나 한 번 붙어보자고. 이렇게 되면은 아발란체 입장에서 또 다시 수업을 걸 수밖에 없는 어떤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 다시 그러면 또 판테온 한번 가네. 아까 재미를 한번 봤기 때문에 엘리스 이번에는 바꿔요. 예, 이번에 바꿔주네요. 안정성을 좀 더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판테온보다는 앨리스를 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아, 이런 구도. 자, 그리고 시바나까지 모르가나가 한번 있어줘야 좀 라인전에 버티기에는 좀 더 유용하긴 하거든요. 네. 모르가나 어떤 레오나보다는 오, 그 레오나? 예, 레오나가 후방 가면 한타는 확실히 더 좋긴 한데 이 라인 수학 구도에서 좀 더 이제 무난하게 가는 그 과정에서 좋으냐 할 때는 모르가나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딜이 남았습니다. 예. 루시안도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잭스랑 카사딘이 워낙 지금 하드캐리어 챔프들이기 때문에 굳이 코금으로 골라가지고 후반을 볼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루시안 예, 초반 라인전을 좀 강력하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안정성을 이제 추구해야 예, 되겠죠. 어차피 원딜이 하드캐리어 아니라 잭스랑 카사딘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보험이 두 캐릭이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할 만하고 자, 문제는 라인전이냐 좀 더 후반을 본 한타냐 이건데 좀 더 후반을 보네요. 일단은 예, 루시안 레오나까지 아톰 듀오 조합을 완성시켰습니다. 시바나 트위치 지금 어쨌건 강력한 앨리스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조합이 완성이 됐거든요. 미리까지 강력하게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르블랑이 항상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아직까지 이 패치까지는 이제 르블랑 좀 있으면은 이제 관짝 속으로 들어가시겠지만은 있을 때 써야죠. 그렇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르블랑을 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되겠고 자, 제드. 자, 원조 카사딘의 카운터 제드. 자, 제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카사딘의 상대로 제이스도 이제 천상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제드 오랜만에. 자, 일단은 제드를 가져가면서 양팀 모두 뱀픽이 완료가 됐고 미드라인전이 굉장히 볼만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신이 바텀이 다이브 당하지 않도록 좀 많이 잘 봐줘야 될 것 같고 아발란체는 기본적으로 시바나와 잭스를 만나지 않게끔 바텀 탑 수업에 걸어가지고 예 시바나가 무난히 크도로 그렇죠. 유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운영 방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모두 좀 생각할 것들이 좀 많은데요. 이번 경기는
1, 2, 3, 4경기보다도 미드라인전에서 흥망성쇠가 어떤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네. 지금 카사딘, 제드 누가 될 건가에 크게 되면 카사딘이 크게 돼도 그렇고 제드가 크게 돼도 그렇고 이제 양날개 푸쉬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잭스랑 슈바나는 뭐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 잭스가 이기는 이런 구조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카사딘 대 제드는 좀 다르게 처음에 주도권을 잡으면 게임 끝날 때까지 그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혹시 이제 제드 같은 경우에도 힐을 제대로 먹었을 때 그때 이제 스플릿 푸쉬하는 그 무서움도 이제 존재하고요. 자, 일단은 레오나를 피하는 로드 선수입니다. 레오나로 공격력 룬을 좀 많이 들었네요. 일단 방어도 있고 체력도 72 정도 부여를 했고요. 특성은 0, 21, 9. 일단은 다소 좀 방어적인 특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쨌건 이 구도를 다시 한번 좀 보자라면은 결국에는 잭스랑 카사딘이 양날개 푸쉬하게 될 텐데 시바나 제드 누구 하나 잭스를 이길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나중에는 카단 선수입니다. 앨리스 정글을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일단 21 구형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앨리스의 룬 특성을 확인했고 근데 참 목이 많네요 정말. 네. 이제 강근처라서 자 일단 트위치를 플레이합니다. 공격 속도를 14%로 했네요 이번에는. 특성 볼까요? 특성은 뭐 이전과 동일한 21구형. 문 선수 같은 경우는 공속 룬을 굉장히 민감하게 17%, 16%, 14% 막 이렇게. 네. 일단 뭐 대전 기록 잠시 보면은 트위치 랭크 게임에서도 잠시 했었고요. 뭐 스크림 경기에서도 이제 했던 흔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발란체 팀랭의 부팀랭인데 그때 시리즈 내 팀도 만나고 어쨌거나 이 팀 아발란체 같은 게 아마추어 팀이라고 하지만은 합숙을 하면서 어쨌건 프로 지망을 굉장히 이제 갈망하는 팀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적극적인 프로지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경기 클랜 배틀에도 참여했던 팀이죠. 플리시 SH 그 팀과도 이제 팀랭에서 마주칠 정도로 역시 아발란체가 굉장히 많은 경기를 했었고 또 이제 그 정상의 자리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시험 기간 일주일 전 가장 이제 좀 포텐이 터지는 시기죠. 그렇죠. 뭘 해도 공부 제외하고 뭘 해도 되는 시기예요. 시험 기간 일주일 전에는 로또를 해도 5천 원이 당첨이 됩니다. 진짜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교 때 용돈을 벌고 싶으면 시험 기간 일주일 전을 기다리고 했었습니다. 로또 해서 뭐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5,000원만 자주 되고 일단은 뭐 그 이상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5,000원이 숫자가 4개였던가요? 3개요. 3개? 네. 그때 빼고는 뭐 딱히 당첨된 적이 없어서 최근에는 안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간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회 클라이언트 오늘 이제 마스터즈 결승전 그거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챔피언을 오고 가고 했지만은 이번에 롤챔스나 봐더라도 결국엔 카사딘 나와가지고 다양한 모습 보여줬는데 어쨌든 라파이 선수의 카사딘 그리고 누군가요? 엘링케 선수의 사실상 에이스 간의 대결인데 이 에이스 간의 대결에서 누구라도 지게 되게 되면은 제드도 잭스한테 약하다라고 하지만은 템이 압도적으로 많이 뜨게 되면 잭스 그냥 원컵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 과연 어떤 그 미드라이너들 간의 싸움 카사딘 대 제드 카운트 정토조 이제 카운터 제드가 이제 카사딘의 카운터인데 이 어떤 불리함을 초반부터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기서 이긴 팀이 일단 1승으로 다음 주 챌린저 아레나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요. 경기 준비됐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챌린저 아레나 23회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블루가 제닉스 모주룩, 이에 맞서는 퍼플에는 팀 아발란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은 엘라 선수가 와드를 하나 더 구비를 하고 시작을 하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변수를 만들어냈어요. 네. 자, 일단은 장신구를 활용을 해서 시험을 좀 밝혀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아발란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일단 와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주면서 일단 뭐 어디서 인베이드를 가겠다라는 의지 일단 아바란치 쪽에 살짝.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바나 잭스랑 만나는 속이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위로 와서. 상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아발란체가 지금 예,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라도 미리 대기가 있을까봐. 그렇죠. 예, 일부러 한 번 더 꼬았죠. 난 자비로우니. 니커 선수는 이미 바텀 라인에서 대기하고 있고 제닉스 로드와 드리즐 선수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바텀 다시 이제 블루 버프 쪽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에서 레드 버프 쪽으로 다시. 이동을 했고요. 자, 바텀에 루시안 쪽을 보면은 자 이거 라인 어떻게 땡기는지 나오죠. 바텀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뭉치게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뭉치는데 우리 편은 1로 오니까는 제일 먼저 그렇죠. 죽으면서 라인 자연스럽게 밀리기 이런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초반에 CS를 이제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라인 자체를 얼려붙을 수도 있고요. 시가 동시에 라파엘 선수가 밀리는 모습인데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로드 선수가 잠깐 얼굴을 비춰봅니다. 자 어쨌건 엘링키 선수가 이 경기에 예, 승패를 쥐고 있다 한 반점을 쥐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자신 초반의 카운터라는 어떤 그 존재 그리고 초반 이제 카사딘의 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처음부터 말려놓는 이제 플레이를 해줘야 예, 됩니다. CS 먹지 못하게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시바느랑 앨리스는 계속해서 상에 왔다갔다 탑라인과 정글러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일단 현재 상황이 선형상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요. 타본산을 최대한 늦게 터뜨리면서 미니언 웨이브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너무 생존기 믿다 보면은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런 면이거든요. 그림자 그림자 빠졌어요. 예. 네, 네, 와 빠지죠. 안전하게 그렇죠. 예. 무리 안 해요. 예 와드가 안 보이니까는 안전거리 유지 그리고 미드에서 왼쪽 부근에 앨리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K웍스는 혼자서 늑대 먹고 있는 모습이고 로드와 드리즐이 얼굴이 보이니까 일단은 예 거리 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바나랑 잭슨은 그 사냥 미니언 웨이브를 성공적으로 일단은 자체적으로 끼고 왔어요. 완전히 약이 똑같이 헬퍼와 PA웍스 모두 악령을 챙겨 나가는 모습까지 동일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또다시 레고나가 적극적으로 로밍을 다니면서 루시안에게 이제 성장력을 부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네. 예, 카사딘이 CS를 정말 선방에서 잘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어 슬로우 걸렸어요 슬로우 걸렸어요 슬로우 걸리면 전멸까지죠. 오 스턴 야 이거를 퍼스트 블러드를 라파엘이 가져갑니다. 결국 잡아내네요. 아발란체 선수들도 올 거라는 걸 알고 얘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왔는데 그렇죠. 그 없는 타이밍 기가 막히게 돌아줬죠. 그러니까 이 제대한 챔피언 자체가 생존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믿고 약간 들이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너무 맹신하면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6레벨전에 킬했다 형이 굉장히 높아요. 제대한 그렇죠. 챔피언 자체가 거기에 400골드 온전히 먹었습니다. 와 400골드 온전히 먹고 자 소목 부대 가게 되면은 굉장히 라인전 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게 그렇죠. 되겠죠. 자 니커 선수 예, 라인 그냥 라인 얼려 있습니다. 예 잭스도 어쨌건 간에 무난히 크고 있고 무난히 큰데라는 게 뭐 슈바나랑 비교해서 그렇죠. 어디까지나
어쨌든 롤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예. 지금 또 이제 카사진이 비어있는 사이에 미드라인 CS도 챙기고 있고요. 카탈리스트 수정 나오고 라파엘 라인 복귀했습니다. 수출자의 팔목 보호대보다는 먼저 일단은 카탈리스크의 수정을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자, 나미까지. 아, 이거 잘 피했네요. 루트 까먹은 무패했고요. 자, 하지만은 자치까지 걸렸기 때문에 계속 자, 이거 루시안도 가죠. 루시안 다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루시안 그냥 파밍하고 있어요. 아, 뒤로. 하지만 레벨이 안 돼요. 레벨이 안 돼. 그렇죠. 섹스도. 이거 그냥 다 긁히거든요. 자, 이거 쿠타임 오고요. 쿠타임 오고요. 쿠타임 오고요. 자, 음파 맞추면서 카다. 자, 하지만 루시안 오거든요. 루시안 오거든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드디어 이제 파밍 그만하고 올라가고 죽고요. 있거든요. 아, 예, 루시안도 오기 때문에 이건 뒤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라파엘 킬 하나 더 기록했습니다. 카사딘 킬 먹은 게, 오, 이거 뭔가 혼자 들어와서 이게 잡혀 지금 한 대 맞았어요. 죽어. 아, 폭탄인데. 글쎄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의 루시안 그 합류도 예, 하지만 분명한 거는 카사딘이 완전히 주도권 잡았어요. 완전히. 그렇죠. 어쨌든 이 킬을 먹었습니다. 예, 카사딘이 카탈리스크가 너무 빨리 나가지고 레벨업 할 때마다 체력과 만화가 계속 차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돈이 벌써 500원 차이. 아, 방금 드리지 선수가 사실 안 들어왔으면 좀 일방적인 이득 보면서 일방적 이제 비슷하게 가져가지만은 카사딘이 가져가는 게 그래도 좀 더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아하, 이게 드리즈 선수의 음파 한번 판단이 좀 애매한 모습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그 프리징이 풀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CS까지 주게 됐죠. 경험치랑. 네, 제스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라인 때문에 방금 캠프를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제드에게 블루버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카운터 정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엘라 선수가 슬쩍 지나가면서 제덱이 또 회복을 해주는 모습. 자, 이게 이 양 선수들 모두 제드와 카사딘을 잘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미드 주위에서 완전 뺑뺑 돌고 있죠. 계속 무한반보. 그래서 이번에는 블루워프를 역으로 뺏기 위한 아발란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레벨 차이가 일단은 직관적으로 보이는 레벨은 1레벨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카타르 같기 때문에 리신이 궁을 제드가 궁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원코만 안 나오거든요. 일단 그렇죠. 이거는 카타르도 이제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표식이 생겼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데미지 입는 것도 이제 얼마만큼 이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요. 자, 라파엘 선수 어쨌건 2경기였나요 아까? 예, 뭐 본인의 100% 과실로 게임을 졌기 때문에 네. 분명히 본인이 캐리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자신이 실수했던 것들을 많이 하고 싶은 거는 아마추어든 프로든 존재할 겁니다. 드리즈를 한번 대기해 보는데요. 예. 이번 보고 예. 있어요. 이번 월드컵 때서 박주현 선수가 그런 일이 없길 참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2002년도에 안정환 선수가 워낙 홈이고 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팀원들이 이제 잘 커버를 쳐줬는데 지금은 이번 예. 월드컵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실수 한번 예. 잘못하면은 그냥 예. 영혼까지 그냥 간 예. 거예요. 천천히 침착하게. 그렇죠. 괜히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예. 게임 이 게임처럼요. 침착하게. 저쪽에 레오나가 기동료 회장을 빠르게 사주면서 예 계속해서 카사딘 지원을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CS를 굉장히 잘 먹고 있네요. 이제 바텀 듀오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BF대 검을 먼저 간 니카 그리고 빌저 대적 검을 가져간 문 선수예요. 자, 제드가 한 번만 더 긁으면 킬각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다 지금 살짝 맞은 예, 그렇죠. 아, 안 맞았네. 그림자로 한 번 더 잘 피하네요. 예. 지금 계속 미드라인즈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미드가. 저희가 제일 중요해. 제일 핫플레이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꼬기 위해서 카단수가 아 숨어있는데 서로 예. 스키샷으로 확인을 했어요. 니카. 와, 제드가 얼마나 지금 안전하게 하냐면은 와, 체력이 저렇게 있었는데 안 들어가죠. 예.
완전히 거리 유지 계속해서. 자 이제는 제드가 지지어. 제드가 지지어. 이제는 제드가 저요. 일방적으로 지지어. 예, 영겁의 지팡이 나왔거든요. 영겁의 지팡이에요. 영겁의 지팡이. 자 그리고 스킬샷도 다 피해요 라파엘. 자 잭스도 쉬반하고도 아, 지금 잭스는 예 흡혈을 건받게 없기 때문에 밀린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제 흡혈낫이 빌지어트에서 껌으로 변하는 순간부터 나름 약간 조금 숨통이 트이긴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는 코어템이 나와야 되겠죠. 어 근데 희한한 거는 챌린저 아레나면은 항상 지금 몇 주째 5경기까지 다 가고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예. 예. 예전에는 뭐 3대 0도 나고 3대 1도 나고 이랬었는데 예 제가 딱 맡은 경기만 다 오야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요. 자 리시 카사딘 다 와요. 근데 카사딘 있어요. 카사딘 있고 텔포도 오고요. 자 5대4 5대4 자 텔포 오 시바나 취소 잘했죠. 시바나는 아차 싶으니까 바로 와 시바나가 예 순간적으로 취소 잘했어요. 카사딘이 봤기 때문에 시바나가 왔으면 오히려 어 시바나가 물리면서 굉장히 경기 터질 뻔했거든요. 자 바꾸면 됐죠. 네. 예. 다 온 김에 이제 용 가져가야 되겠죠. 예, 효과 바꾸게 되면은 서로 기분 나쁠 거 없고요. 그렇죠.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일단 뭐 챌린저 아레나가 5경기를 가는 것만큼 이제 보는 경 볼 수 있는 경기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선수들 역시 그런 소중한 막판 그렇죠. 경험이 하기 쉽지 않은데 그 이제 철권 같은 것도 이제 경기 일반적으로 이길 것 같으면은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가게끔 배려하는 그 오락실 매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오, 그런 건 얄짤없이 그냥. 네.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선수들에게는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자신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죠. 많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라파엘 오 2킬 먹고 CS 자체도 네? 제드보다 많이 먹고 드디어 블루 네 이제 블루 먹는데 이거 와드로 다 보고 있어요. 또 멀죠? 이렇게 음파를 맞춰봅니다만은 블루는 이미 제드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아 다른 것보다 배가 고프네요. 아 그럼요. 이제 끝나고 LCS 되어야 되는데 예 자 키가 났어 키가 났어요. 부식. 와 키가 제대로 빵 예 키가 제대로 처방까지 깔끔하게 그렇죠. 키를 기록했네 블루가 나오자마자 기회를 제대로 엿봤어요. 지금 카사딘이 제드가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뺏었어야 했거든요. 사실은 전멸까지 쓰면서 약간 망설였던 게 화를 자초했죠. 그렇죠. 그래서 BF 대광까지 마련하는데 성공하는 엘리케입니다. 이제 집으로 귀환하게 되면은 피바라기든 뭐든 나오겠죠. 헬퍼 그리고 엘라까지 오면서 1차 타워 압박 넣어주고 있죠. 자 이러면 확실히 또 아발란체가 또다시 주도권 가져가게 되죠. 그렇죠. 일단 카사딘이 예 순간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참아요. 자 피바라기 네 피바라기와 롱소드 하나도 구비를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진 괜찮아요 모듈 또 예 카사딘이 계속해서 크고 있으니까요. 뭐 CS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자 이제 뭐 문 선수와 자 이거 위험하죠. 루시안 위험하죠. 루시안 위험하죠. 돌아가고 있어요. 자발란체 자 이거 다이브각 다이브각 좋고요. 다이브각 좋고요. 자 전멸을 위하면 고치를 그 다음에 날려주면서 레오나가 대신 맞은 그렇죠. 레오나 레오나 와 레오나 예술이었죠. 예, 지금 리신의 위치가 안 보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완전히 주도권 잡았죠. 제드가 그렇죠. 이러면서 일단은 뭐 카니콘 킥킹 한번 실패를 돌아갔고 야 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 궁을 야 궁 일단 물감옥이 이제 캔슬이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카단 탈진 걸린 상태에서 이동 좀 늘려주죠. 카사딘 옵니다. 여기까지 아 방금 리신 전멸공 좀 아쉽긴 했죠. 네 예 아직 몰라요 아직 전혀. 자 제드 궁 있고요. 아 예 이거 이거 좀 글쎄요 모험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번 더 가나요 그래도? 예 모험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체력이랑 궁이 다 빠졌기 그렇죠. 때문에 마지막 경기이기도 예. 하니까요. 사실상 단판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닉스 모듈 그리고 팀 아발란체는요.
일단 블루오프 체크해봤는데 없으니까 팀 아발 예 팀 아발란스가 진짜 잘하는 거는 지금도 보시면은 와드가 진짜 촘촘히 잘 깔려 있어요. 네. 여기저기 이제 바텀부터 이제 탑까지 아우르는 상대편 진영 중에 와드 설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죠. 저는 라파엘이 스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두명 감자가 되는 문이 제거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잭스가 예, CS를 좀 무난히 잘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예. 이게 지금 제드가 카사딘 이긴다고 기분 좋아하다가 나중에 잭스 커가지고 잭스가 그냥 예, 제드를 그냥 물어 제낀 수가 있거든요. 자, 바텀 라인전을 빨리 끝내야 제드가 이제 스플릿 푸시를 하는데 지금 이제 레오나가 방금 슈퍼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바텀보다는 탑 쪽을 한번 제드가 한번 로밍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이죠. 빨간 팀 포탑이 네, 막상 막아야 마지막 경기. 일단은 1차 타워 밀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제니스 모주룩. 자, 확실히 이제 후반 마지막 최후의 최후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팽팽한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사딘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 성장 곡선을 한번 막아내줘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 용 타임 있으면은 사실 탑에 잭스가 그냥 밀어버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아주 네. 자, 고치 피하고요. 라펠 네. 용을 한번 주고 탑 타워인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자, 일단은 잭스가 탑 타워를 두들기 시작합니다. PA웍. 예, 그냥 주고 탑 타워 가는 게 지금 이득인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잭스랑 상할 때는 잭스를 얼마나 잘 키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탐진을 이제 돌리면서 상대편 시야 제거하고 있는 이렇게. 예. 그런데 잭스가 계속 합류하게 되면 잭스가 이제 따로 못 크기 때문에 예, 지금 좋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죠, 데니스.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타워 파괴에 성공하는 제니스 모즈룩입니다. 용이 등장을 했죠. 예, 견제 제가 보기엔 견제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점프 네. 맞추고. 오 예.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못 맞췄어 못 맞췄어요. 드리즐. 예, 여기까지. 일단 방어까지 타면서 살아 돌아간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조금 위험하긴 했죠. 그렇죠. 제드가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텐데. 네, PA 웍 상대편이 다 이제 하단 쪽에 있다는 걸 알고. 예, 이득 많이 받죠 잭스가. 네. 개인적인 이득은. 1차 타워 밀고 2차 타워의 체력 많이 빼놨고요. 순간이동까지 쓰게 만들었습니다. 자, 잭스가 무난히 꾸미고 지금 당장은 잭스 대 슈바나 구도 그리고 카사딘 제드 구도 같지만은 잭스가 계속해서 제드를 따라가고 카사딘은 제드 피하고 약간 이런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헬퍼가 3부시 들어가기 직전에 중독 변화를 했습니다. 엘리케가 한 부시 속에서 대기하고 예,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탈진 있는 레오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예,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단독 킬은 그렇죠. 탈진만 빼겠다. 이거는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누군가 합류를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체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엘리케 단순히 니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제드가 좀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일단 니카가 일단 니카 말고 다른 챔피언도 있다. 라고 확인이 되자마자 뒤로 빠지는 모습이죠. 카사딘도 주니어가 뜨게 되면은 제드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유아에 따라서는 아 트위치도 예 지금 서로 너무 조심스러워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지게 되면은 오늘만 지는 게 아니고 다음 경기 못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교체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얼굴을 더 한 번 더 비추기 위해서는 예. 무조건 이번 경기를 이겨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팀이 나와가지고 어떤 자신의 어떤 좋은 경험을 쌓게 해줄 팀일지 모르기 그치. 때문에 예. 일단 이런 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는 게 그렇죠. 예. 예.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예. 클랜 배틀이든 뭐든 무조건 잡아서 자신들의 대회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번에 예선전한 선수들이 클랜 배틀이나 뭐 그런 오프라인 대회를 좀 경험하고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많이 그렇죠. 말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이제 처음 이제 프로 입문한 선수들이 그런 경험을 부족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레오나가 계속해서 제드 부근에 따라다니면서 탈진 걸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양대기 푸시 이제 시작이 됐죠. 자, 이제 라파엘 선수와 제스 플레이하고 있는 PA웍스. 카사 팀이 돈이 얼마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잔여 아니지 골드 볼까요? 예, 1200. 아, 예. 천, 이제 1600원 되게 되면 이제 2100원 되면은 자, 이거 좋고 이거 좋고요. 여기서 그래서 날개 푸시할 때 아, 예. 타이밍 좋죠. 좋고요. 자, 평 넘어서 전멸. 아, 예, 포기했네요. 포기했네요. 예. 전멸 써도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미드를 밀어야 되겠는데 앨리스까지 오면서 막히게 되고 그 사이 카사딘이 바텀으로 가게 되고 이제 카사딘이 CS 이득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탑에서 킬 손해 봤던 게 그대로 메꿔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손해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일단 카사딘이 2차 타워를 살짝 긁었다가 뒤로 빠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미드에 순식간에 네 명이 모이게 되고 잭스가 텔포로 뒤쪽으로 이제 오게 되게 되면은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죠. 잭스 텔포 맞춰가지고 자 잭스 텔포까지 맞춰준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걸 남이 혼자서 자 이러면은 잭스 텔포 날렸죠 그냥. 네, 이렇게 잭스가 옵니다만은 뭐 별로 또 안 못해. 아.